아무튼 제가 그렇게 살다가 눈에서 피가 나고 스트로크 오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2세 사업가가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 번역에 난 친구가 있어요. 세상에 여기 보니까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저희도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청년이 했어요. 크루즈 타는 배 타는 거 두 장을 끊어다가 목사님 일주일 동안 가서 푹 쉬고 오셔야지 이대로 가면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난생 생존 처음으로요 크루즈를 타봤어요. 저희 아내하고 크루즈를 딱 탔더니요 진짜 천국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천국입니다. 음식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한 그릇씩 먹었던 사람인데 음식을 보고 뿅 갔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타는데 막 이렇게 이제 이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있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 앞에 있는 잔에다가 맥주를 한 잔씩 턱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도 딱 떨어져요. 그 맥주를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크루즈 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짜니까 마세요. 제가 공짜 소리에 딱 갔어요. 공짜면 뭐도 마셔? 양잿물도 마시는데 그래서 맥주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딱 따랐어요. 저 앞에서 레이저가 탁 저희 아내 눈에서 불꽃이 쫙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두 개입니다. 허니 여보 할 때는 반사가 평안할 때 그러나 뭐가 좀 심사가 틀리면 목사님 하고 올 때는 이게 뭔 일이 생기는 거야. 목사님 딱 부르는 거야. 왜? 어디 목사가 맥주를 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 공짜라는데 그리고 여보 뭐 다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 다 마시잖아. 이거 뭐 요것쯤이 어때? 여러분, 목사인데 말이에요. 번역인을 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첫째, 공짜라는 말에 뿅 타고. 둘째, 아무도 안 봐. 세 번째, 요까지 끝쯤이야.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눈에서 레이저를 발휘하면 크게 하는데 들고, 괜찮아. 한번 내가. 이게 뭐 다 음료로 다 마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잔을 쫙 마셨는데 나 세상에서 그렇게 시원한 거 처음 먹었어. 유계소잖아. 너무너무 시원하고 오장육부까지 시원하고 맥주 한 잔이나 그렇게 마시는 줄 몰랐어요. 거기다가 공짜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이 하나 생겼어. 내일부터는 매일 한 끼씩 한 끼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목사라는 인간이 방에 딱 들어가서 한 30분 지났는데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하고 시작하더니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고서 제가 화장실에만 가게 되고 토하고 세상에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안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피상이 걸린 거예요. 이게 스토막 바이러스가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이제는 나가는 데마다 여기 사람하고 접촉하면 여기 3천 명이 다 바이러스가 되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3일 동안 감금이래요. 그래서 저 맥주 한 잔 마시고요. 3일 동안 방에서 감금이 돼서 못 나왔어요. 나는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사내진미가 쌓였는데 하나도 못 먹었고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방에 갇혀있어요. 3일 동안 첫째 날 덤덤했어요. 둘째 날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아내 말이 맞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짜나 보는 사람도 없지 하나님 보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해. 거기 사람들 다 하셨어요. 거기에 미국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한 열댓 명 이렇게 타셨는데 목사님부터 다 잡수시더라고. 맥주 한 잔 먹는다고 천국 들어가고 안 가는 것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갔더니 킴맥 갔더니 목사가 술 먹어도 된대,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뭐였는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틀째부터 회개가 나기 시작하는데, 요나가 생각이 나서 요나서를 읽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큰 물고기 속에 잡혀서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요나가 고백한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지옥의 한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나이다. 수월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맥주 한잔 마시고요, 그 딜럭스 크루즈 배 안에서 3일 동안 감금이 된 상태에서 3일 동안 죽도 회개했어요. 통곡하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목자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 너를 알게 하셨구나. 그렇게 직찬을 받다가 내가 이제는 순환을 겪고 죽어야 되리라,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맥주 한 잔이 내가 먹었다고 해서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아닐진데, 목사가 맥주 한 잔 먹는 것을 보고 만약에 집사님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졌다면 나는 차라리 연자맥도를 메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바다 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내가 남에게 스텀블링 블락이 되고 스텝핑 스톤이 되지 못하면 나도 사탄 소리 듣게 되는 거라. 천국은 내 신발 신고 멋대로 다니면서 지었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그 신발을 회개하면서 드릴 때에 천국은 내게 임하느니라.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발을 오늘 벗어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성은 구별성입니다. 내가 남들하는 거 다 하고, 내가 그렇다고 창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창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호모섹스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이 호모섹스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자신이 선교하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품어주지만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구별될 때 거룩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거룩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게 하고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룻기 4장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나오미하고 같이 온 모압 여인 룻을 연모하고 그와 결혼하고 기업을 물르고 싶었어요. 그가 빚진 거 그의 땅 다 사주고 싶었어요. 그것을 kinsman redeemer라고 그러지요. 기업을 물을 자다. 내 친족이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아주고 우리 기업을 물러주고. 킨스맨 리드머가 있어서 보아스가 그것을 자기가 해주려고 싶었는데, 족보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우리 친족이 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당신이 우리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 모압 여인 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빚진 거, 땅 다 사주고 기업을 물러주고, 그리고 그 아내와 그 룻을 아내로, 모압 여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모압 여인을 킨스맨 리디머로 리딤해 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어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나갔어요. 내가 정통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아내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와서 우리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아니 내가 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나 안 하겠어. 그러면서 당신이 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킨스맨 리드머가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습관 중에 하나가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legalization of any kind of transaction을 할 때예요. 어떤 물고 사고 하는 데에 마지막에 법적인 효과의 권리를 양도할 때 신발을 벗어 준 거예요.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서 내게 주거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무나 너무나 우리 지성적으로 이지적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나한테 양도하거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발을 벗어서 주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내버리고 내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거늘 어찌 받지 아니한 저처럼 그렇게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사도도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권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그것 주님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내버리고 나의 권한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legalization of any kind of transaction.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을 주님에게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내 가진 것, 내 모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신발을 벗어 드리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첫 번 부르심은 거룩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작전을 논하고 전략을 논하고 선교의 노하우를 논하기 전에 우리도 많이 논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작전과 전략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거룩성은 능력입니다. 거룩성은 정말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의 구별성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잡신과는 구별된 하나님이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잡신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성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 어떤 종교 철학 사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모든 잡신들, 스몰가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을 벗어드린 사람은 죄와 더불어 죽었던 모세, 허물로 더불어 죽었던 모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 다 벗어드린 후에 그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 입었어요? 뭐가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죽고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사적을 기록하여 남긴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신발 벗고 우리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낸다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는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 다 살림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할 때요, 저는 물속에 이렇게 세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 침례교만 아니라 뭐 장로교, 순복원, 뭐 감리교 다 우리 성지에 가면은 다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물속에 담그잖아요. 저도 세례할 때 물속에 담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제가 오래 알아서 알잖아요. 이분은 좀 푹 담가야 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거의 꾸르륵 할 때까지 그냥 담그라고요. 푹 담그는 그 의미가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가 살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 데리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다시 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이제는 가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게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사도성입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캐톨릭의 신학자가 한 말이죠. 교회는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림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도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신발 다 벗게 하고 권리, 포기, 양도 다 받게 하고 모세를 살리신 후에 모세야 이제는 내가 옛날에 속했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거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무덤 속에 갔지만은 그들은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벌써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오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고 안나와 메추라기도 부어줬거든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표적이 끝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홍해가 갈라진 표적을 보고도 한 4일 지나면은 하나님 배만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와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일부러 deliberately 2 days를 더 연장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갔을 때 마르다가 난립히고 마리아가 난립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표적을 봐야 믿느냐? 내가 너희들 보고 말했지 않느냐? 내가 빨리 가서 나사로를 일으켜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면 너희들은 또 그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기적이 없어지면 또 안 믿을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보고 믿지 말고 먼저 믿어라. 내가 먼저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내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선교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잖아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으십시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느니라. 내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선교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에 정체성이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킹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기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의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거룩성, 두 번째는 사도성,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레슬리 뉴빌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갇힌 복음을 밖으로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겠는가?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 최고의 영적인 거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은 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며,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략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섬김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선교라, 살림 받은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5분 동안에, 마지막 남은 5분 동안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충청도 진골입니다. 그런데 성질이 너무 급합니다. 저는 약속 시간 30분 전에는 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내는 그냥 순 서울 사람입니다. 미국에 13살 때 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약속시간 5분 전에 가면 되지 뭐 30분 전에 가서 그렇게 25분을 섭외할 필요가 있느냐.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한 교회에서 25년을 목회를 했어요. 이번 달 이제 25주년을 맞아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25년의 세월 동안에 저희 아내가 점점 쇠하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 말은 한 가지였어요. 여보 빨리 와. 여보 시간이 늦으면 안 돼. 우리 기도 시간 맞춰가야 돼. 신방 맞춰가야 돼. 빨리 이 모임에 가야 돼. 저 모임에 가야 돼. 저기 집회 가야 돼. 뭐에 가야 돼. 저는 저희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식으로 제가 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 번도 거역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같이 하고, 여기 목사님, 사모님 마찬가지, 우리 사모님들 다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선교회 동역자 되시는 분들도 대개 대한민국 남자는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성 주도적이고 여성은 따라와야 되고 여성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목사니까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갑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는 두 아들을 또 다 길러야 됐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사택이 드라이브웨이가 길었어요. 근데 여기는 눈이 안 오지만 저희 필라델피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사택에 나무가 많아서 낙엽이 한번 떨어지면은 이웃집에 눈총받기 전에 빨리 낙엽을 치워야 되는데, 저는 이 지난 25년 동안 낙엽을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습니다. 눈을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혼자 다 한 거예요. 그 시절에 저희 아내의 심신이 연약해진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안식달을 맞으면서 집에서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집안일이 얼마나 많고 아이들 돌볼 일이 얼마나 많고 교회 일 다 하면서 그거를 하였을 때,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체중이 23파운드가 빠져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성도들이 분명히 암이 있습니다. 암이. 그래가지고 한국에까지 가서 암 검사 다 했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나? 미국 의사는 그 식사를 잘 하라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그 말을 했더니 목사님, 미국 목사가, 미국 의사가 닥치는 대로 먹으라 할 때 영어로 그게 닥치는 대로 먹으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 관심을 다 가져야 하죠.
닥치는 대로 영어로 하면 whatever. 도대체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 뭐 암은 없으니까 몸무게는 빠지질 않았으니까 몸무게가 빠지니까 뭐 먹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 자꾸 먹으라고. 근데 식욕이 없으니까 못 먹어. 그래서 네프롤로지스트 신장의사에게 가서 신장검사를 했더니 정상인이 우리 소변에서 이렇게 단백질이 뭐 100 정도 나온다면 저희 아내가 한 3,500 정도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고혈압이 있었거든요. 목회에 스트레스 많잖아요. 저희 아내는 1.5세인데 저는 1세고 목회하면서 한 1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다른 고통이 아니고 권사님들이 막 말씀하시다가 목사님 저희 집은 신방 절대 오지 마세요. 저희 집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금방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밤에 빨리 가야 되겠다. 저는 한국 분들의 말을 잘 해석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1.5세라 그게 안 돼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보 빨리 신방 갑시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목사님 아까나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 집은 절대로 안 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가야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의사가 혈압약을 3개 줬어요. 신장의사가 발견했는데 혈압약 3개 중에 하나가 소변의 단백질을 몇 천배가 되게 막 나오게 해가지고 23파운드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딱 줄였더니 몸무게가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갔다가 쓰러졌어요. 4시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머전시 가서 다 검사했더니 그 중에 약 하나가 고혈압 환자를 80에서 50의 저혈압 환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혈압 환자가 되니까 쓰러지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저의 아내 없는 데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골반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바쳐졌다고 오늘 선교의 동지로 모이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서 주의 종이 돼서 나는 골반하고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생명 다 주님께 바쳐줬다고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 아내는 하나도 관심 있게 섬겨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못했는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저의 인생이 제가 지금 65세입니다. 65세에 철이 났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해서요 이혼을 58,948번 생각해요.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는 거라고 내가 배운 사람인데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우리 아내가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치약이 중간에 쑥 들어갔어요.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해. 야,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인간도 인간이냐? 이것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성경을 펴겠습니다. 딱 찍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딱 펴고 딱 찍었더니 그런 여자와 사느니 빈들에 가서 움막치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밑줄 치고 야 그래 맞아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여자하고 내가 사느니 바깥에서 빈들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골치 아픈 아주 충청도 아주 토백이의 이 아주 그런 목사였습니다.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것 때문에 신경질을 내고 했던 목사였습니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라고 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30년 만에 깨달은 진리가 치약은 중간에서 짜든 밑에서 짜든 나오는 게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걸 깨닫는데 한 30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제가 중간에 쭉쭉 자는데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들어와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저는 저만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이 그게 아니에요. 아내가 병들었어요. 아내가 약해졌어요. 쓰러졌어요. 제가 65세에 철이 났어요. 지금은 제가 새벽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다 챙겨줍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은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아주 제가 다 신발 끝내는 것부터 머리 스프레이 뿌려주는 것까지 코에다가 네이젤 스프레이 뿌려주는 것까지 어디를 가면 꼭 손을 잡고 가죠. 25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 혼자 잘났다고 천국은 내가 열심으로 막 확장시켜 나가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아내를 막 몰아붙이고 성도들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성이 있는 사람, 사도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섬김의 도를 통하여 내가 선교제에 가서 그들을 하나하나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붙들어주고. 여러분, 콜로니얼리즘 미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아프리카 전세계 선교지 다 다녀봤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들어간 선교지가 실패한, 성공한 것도 많이 있지만 실패한 것이 뭡니까?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삶을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뭐 발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포용해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못해도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거룩성의 정체성. 내가 이제는 주님 만나서 살림받았으니 살림받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모세야 너 옛날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는 너는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살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함께 살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는 너를 섬겨줬잖아. 죽음에 있었던 너를 내가 살려줬잖아. 내가 너를 섬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가는 것마다 너도 섬겨라. 너도 사랑으로 그들을 다 섬겨라. 끝까지 내가 종로로 타가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겨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나의 신발 다 벗어드리되 마지막 내가 주인 되었던 것까지, 권리 양도까지 주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는 살림받은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위하여서 내가 다시 죽을 때, 내가 다시 섬길 때 그들은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전략을 논하고 노하우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통곡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신칭이라 그래서 죄를 되풀이하면서 계속 지어가면서 나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 받았다 아닙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 저와 같은 선교사,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나 죄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너의 신발 벗어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모신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도 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산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속으로
죄악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는 불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만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림 받았으니 죽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내가 또 저들을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의 Here I am Lord,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산 자가 되어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서도성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우리가 다른 것 안 해도 이 정체성만 분명히 가지고 나가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내가 작은 촛불만 되어도 이 세상을 밝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발을 오늘 저녁에 벗어드립니다. 하나님, 죄악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